fight. La move. Zwegene Zeugwan Pal, Street Fighter 6, Undernight와 같은 새로운 격투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곧 Riot 2X KO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게임들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새로운 컨트롤러 찾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컨트롤러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감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힛박스 스타일의 컨트롤러인데요. SGF 디바이스에서 제작한 브리치 타입 F이라는 제품입니다. SGF는 브리치와 파우스 두 가지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용자분들이 파우스 컨트롤러의 버튼을 브릿지 제품에서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SGF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특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을 리뷰하기 위해 SGF에서 저에게 제품을 제공했지만 여러분께 전달한 모든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리뷰에서 제품의 케이스, 버튼, 호환성, 그리고 장단점 등등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고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정보도 드릴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구독자 수만 명을 달성한 것입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의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제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이 제품은 SGF 디바이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웹사이트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보시다시피 SGF 디바이스에서는 이 제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다면 웹사이트를 참고해보세요. 그럼 브릿지 F타입은 브릿지과 파우스트 차이가 뭐예요? 브릿지 F타입은 기존 브릿지 컨트롤러 내부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고급스러운 파우스트 케이스를 사용하고 파우스트 프리미엄 사출 성형 버튼 탑재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제작되었으며 218mm 넓이, 130mm의 깊이, 그리고 15mm의 두께를 자랑합니다. 무게는 약 240-250으로 가져가기가 편합니다. SGF 디바이스 브릿지 타입 F는 GP2040CE 기반 오픈소스 펌웨어 사용하여 Xinput, PC, Steam Deck, Direct Input, PS3, PS4,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 입력 프로토콜과 호환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다면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지만 기본 설정만으로도 모든 인기 격투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OCD 처리도 여러 옵션을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업다운, 중립, 그리고 플스5 쓰기에 브룩 컨버터와도 호환됩니다. 또한 카디척 스위치를 사용하여 쉽게 솔더링 없이 스위치 청소 및 교체가 가능합니다. USB-C 포트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컨트롤러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러들을 알고 계신다면 아트워크를 추가하려면 아트워크를 인쇄해서 붙이고 아크를 레이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러의 특별한 점은 바로 3D 프린트 케이스에 아트워크를 인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에도 그래픽이 인쇄됩니다. 인쇄된 부분은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슬라이드 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버튼 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인쇄해달라고 하는 아트워크는 광주에서 직접 사진 찍었던 나무예요. 너무 잘 나왔어요. 이쁘죠? 이건 3D 프린트된 케이스라서 가벼워서 좋아요. 뜯고 다니기도 편해요. 이 제품의 크기는 컴팩트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엔 조금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케이스의 뒷부분이 나사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결합해요. 장점은 케이스 아주 쉽게 열 수 있고 버튼이나 스위치 바꿀 수 있어요. 단점 개인적으로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부를 자주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제품을 흔들면 디바이스에서 소리가 많이 나요. 특히 상단에 있는 작은 스타트, 옵션 등등 버튼 말이에요. 이거 한번 들으세요. 이와 비교하면 스틸박스, 사각 랩스 아무 소리 없어요. 나사로 다치지 않고 미끄러져서 결합되기 때문에 케이스 주변과 중간에 틈이 많이 생겨요.
뒷부분은 조금만 놀라도 틈이 더 커져서 먼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파우스트 케이스를 사용하죠. 파우스트는 뒤쪽 USB 케이블에 들어간 곳 옆에도 다른 것들을 위한 구멍이 있어요. 예를 들어 USB 패스트루나 OCD 스위치 핸드폰 위한 구멍이죠. 하지만 이 디바이스는 브릿지된 내부 구성을 사용하고 파우스트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모든 구멍들이 비어있어요. 그냥 열려있어서 먼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내부를 파우스트 내부로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이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 장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에 돌아왔습니다. 버튼입니다. 사운드 확인해 봅시다. 브릿지 됩니다. 사각 랩스의 스틸박스. 스낵박스 마이크로. 엔스 크리에이션. FRS 퓨어 네케이드. 버튼은 조금 시끄러운 편입니다. 저는 좀 더 조용한 버튼 선호하는데 이 점은 취향에 따라 달라져. 버튼들은 매우 반응성은 좋고 입력 딜레이나 노락된 입력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상단의 버튼들은 시작, 선택 등등 매우 작고 케이스와 거의 평면을 이루고 있어서 총각만으로는 정확한 버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버튼 찾기를 위해 컨트롤러 자주 봐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채널에서 리뷰한 사악 랩스 스틸박스와 직접 비교해보면 브릿지 F 케이스는 미록 같은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게 프리미엄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틸박스에 비해 브릿지 F 무기는 훨씬 가볍고 디바이스와 버튼에 직접 아트워크를 인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돋보이는 특징입니다. 전 이 제품과 리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가요? 다음 리뷰에서 변경하거나 추가로 언급했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제 다음 리뷰는 또 다른 격투 게임 컨트롤러에 대한 것이 될 예정이며 여러분의 제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브릿지 타입 F는 꽤 멋진 디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컴팩트한 크기에 마음에 들고 디바이스와 버튼에 직접 아트워크를 인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매력적입니다. 현재로서는 SGF 디바이스가 이런 기능을 제공한 유일한 컨트롤러 제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케이스가 나서로 닫히는 것이 아닌 미끄러지듯 결합된 방식이라 조금 더 안정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